예를 들어 계속 이기셨잖아요. 어쨌든 응. 선택이. 근데 이번 선택도 아니요, 이긴다 뭐, 진다는 생각은 없으세요? 네, 내가, 마지막 선택. 나는 이길 수 있다고는 확신이 있어. 확신하세요? 왜냐면 뭐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. 역시 지난, 이번에도. 예, 지난 3년 동안에 이 정부의 실정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. 난 그렇게 그런 내 확신을 갖고 있어. 네.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소위 좀 7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하는 정치 세력이 나타나길 내가 간절하게 바란 거야. 그리고 실제로 네. 발굴도 하고. 그런 걸 그러면 그게 나오면 열심히 도와주려고도 해봤는데 그게 그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.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? 그러니까 결국은 세컨 초이스를 한 거지. 포스트 베스트가 없으니까 세컨 베스트로 가는 차서. 수밖에 없고. 어? 박근혜를 내가 칭찬한 게 아니야. 박근혜를 아니, 뭐 개인적인 칭찬은 아니었어요. 아니, 박근혜를 왜 택했느냐. 나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불행이 다 어디서 왔냐고 생각하면 가족과 탐욕에서 왔다고 생각해야겠다. 근데 박근혜로 볼 것 같으면 자 결혼도 안 해. 가족도 없어.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저희 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줬던 거야. 근데 도와주면 도와줘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를 거의 막바지에 가면서야 내가 이 사람이 또 문제구나 하는 걸 느낀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사람이 로비 받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. 그것 때문에 나하고 좀 논쟁 논쟁했는데 그렇게 된 거고. 그리고 문재인 경우는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 멘트를 거의 간 건 아니야. 그 당시에 당이 야당이라는 게 무너져가지고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이라는 얘기가 그때 막 나올 때. 20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. 네. 그래서 야 이게 또 보수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 안 되겠구나. 그러니까 건전한 야당을 갖다가 존속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. 그래서 갔던 거야. 네. 갔더니 그 결과가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든 거지. 내가 무슨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 바꾼 거라고 그런 건 아니야. 근데 황교안이도 그래요. 지금 내가 무슨 황교안이를 대통령 만들자는 생각에서 나 간 게 아니야. 여기서 지금 이 다음 이번 국회에 또 지금 현 여당이 소위 자기 주변의 패거리들과 함께 다수를 이루면은 앞으로 2년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과 같은 행태가 또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통합당에 한 거야. 사과라는 표현을 쓰셨다고. 뭐? 사과? 사과? 국민 앞에 두 번. 또 내가 그랬지. 어. 두 번 사과. 내가 박근혜 대통령 만든 거에 대해서 한번 사과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거에 대해서 사과. 정당에서 패거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능력에 관계없이 국민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. 사과보다는 예를 들면 뭐 반성이라든지 더 센 표현 쓰셨으면. 반성? 네. 나는 내가 반성할 일은 나는 없다고 봐. 어? 왜요?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은 거지. 나한테 약속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도 나한테 대통령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면서 뭐냐면은 우리 저 박사님이 한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꼭 자기가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. 네. 그러면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일단은 믿고서 할 수밖에 없잖아. 근데 약속을 깨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지. 사람이 박근혜가 결과가 저렇게 돼서 그런 건지 그 전에는 박근혜를 갖다가 어떻게 뭐 얼마나 했죠.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. 아니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야. 문재인도 마찬가지지. 문재인도 날 보고 와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를 갖다 나는 꼭 실천할 테니까 이번 저희 자기를 좀 도와주시고 당을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와서 얘기한 거야. 내가 문재인 씨 보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건 증인도 있어. 나는 당신 말 하나도 못 믿어. 나는 정치인의 말을 믿지를 않아. 설사 각서를 쓴다 그래도 나 안 믿어. 안 믿어. 그러나 내가 당은 정상화해야 돼. 그래서 간 거야. 내가 왜 민주당에 오게 됐냐를 내가 얘기할 적에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. 이번에도 역시 선택은 마찬가지죠. 황교안 개인이나 무슨 보수나 그건 아니고. 물론이지.
지난 대부분... 3년 동안 좀 마음고생 심하지 않으셨어요? 나는 배신감과... 나는 마음고생이라는 게 뭐기 집착을 해야지 마음고생이 있는 거 아니야? 야, 내가 이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해줬는데 네. 내가 이게 꼴이 뭐냐?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. 내가 박근혜 때도 아주 냉정하게 갈려버리는 사람인데 뭐 내가 뭐 죄지야? 내가 도와줬으면 그걸로 끝이고 나는 채권자로 사는 것이 채무자로 사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 선거는 해야 되고 국민은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하고 경제구조도 변화하는데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.